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 자, 우리는 ESL Library사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아주 간단한 질문들, 15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다이얼로그로 구성해서 다이얼로그를 연습하고 대화를 연습하고 그 대화에 필요한 내용을 단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들도 함께 공부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영문법도 공부하는 그런 공부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질문의 주제는 Where do you live?입니다.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 친구들끼리는 그러겠죠? 만약에 어른한테 묻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어디에 사십니까? 선생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겠죠? 그러나 영어로는 높임말, 낮춤말이 없기 때문에 존댓말이나 이런 뭐 낮춤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Where do you live? 한 문장 가지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좀 쉽게 해주는 그 매력이기도 하죠. 그럼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십니까? 물었으면 어디에 산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는 어디 지역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나라에 사는지, 또는 어느 지역에 사는지, 또는 주소를 가지고 어떤 주소를 대주면 자기가 어디에 사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나 주소에 대해서 단어를 배울 것입니다. SQ05는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고요. Region, 어떤 지역, 강남에 사는지, 맨하탄에 사는지 하는 지역이고요. 또는 뭐 street, 가로수길, 가로수 street에 사는지. 그 다음에 address, 주소 있죠? 우리가 각자 사는 곳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얼로그죠. Practice with a partner. 여러분이 파트너가 있으면은 파트너와 함께 연습을 하시고 없으면 할 수 없이 적으시고 여러분이 A, B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실 수밖에 없죠. 아직도 파트너 못 구하셨는가요? 될 수 있으면 파트너를 구해서 연습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내가 listening practice 되고요. 내가 얘기하는 걸 speaking practice 되고요. 그럼 상대방은 또 listening practice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제든지 연필과 종이 또는 노트북을 옆에다 놔두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듣고 listen carefully 잘 듣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읽고 repeat after me 따라서 큰 소리로 read aloud 큰 소리로 읽고 또는 따라서 말을 하고 또 새로운 단어가 오거나 새로운 문법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노트에다 정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 눌러서 여러분이 혼자 연습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부를 몇 시간 해왔으니까 이제 그런 게 숙달이 됐죠. 자, 그럼 프랙티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랙티스는 이겁니다. A가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I live in Manhattan. Manhattan은 뉴욕의 맨해튼이죠. 뉴욕의 중심가입니다. 뉴욕의 중심가.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 종로 같은 그런 I live in Manhattan.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런데 여기에 위에 것도 오고 아래 것도 오고 인터넷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는가 하는 do의 강조점이 있고 처음으로 볼 때는 Where do you liv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럼 너는 어디 살아? 네가 강조기 되기 때문에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이렇게 you live를 강조를 합니다.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여기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여기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You live. 유를 강조하고요. I live in Manhattan. 나는 맨하탄 살아.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 살아? 그러면은 넌 어디 사니? I live in Queens. Queens도 뉴욕의 한 구죠. 뉴욕의 한 구예요. Queens. I live in Queens.
그 다음에 여러 지역, 다른 이제 지역들을 앞으로 배울 건데, 다른 지역들이 쭉 거기에 나오면은 그 지역의 이름을 내겨온 그 지역을 대신, 퀸스 대신에 집어넣고 프랙티스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제가 다른 걸 집어넣지, 한번 이따 간단히 한두 개좀 해보겠습니다. Which street do you live on? 이건 이제 Which street?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몇 번지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무슨 길, 몇번 이렇게 가로수길 37번 이런 식으로 그걸 스트리트 넘버라고 합니다. 길 번호 스트리트 넘버로 다 바뀌어서 그럼 너는 어디에 사느냐 하면은 무슨 길몇번 거기에 번호 길마다 번호가 쭉 있죠? 그래서 한쪽은 홀수로 1457로 되어 있고 한쪽은 2468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홀수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가를 찾아갈 수 있죠. 요즘 어떻게 해요? 내비를 전부 다 뭘로 찍으면은 이렇게 길 이름을 찍으면은 딱하니 가야 될 주소가 뜨고 장소가 지도가 사각이 나오죠. Which street do you live on? 여기에는 아까 어떤 지역을 얘기할 때큰 지역 강남 산달지 대전 산달지 이렇게 큰 지역을 얘기할 때는 전체 인을 씁니다. I live in 대전. I live in 부산. 서울은 이제 뭐 하도 커가지고 한 구가 웬만한 뭐 도시만 하지 예를 들어서 I live in 영등포 구죠. I live in 영등포. I live in 강남. 이렇게 하면은 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소를 얘기하는 스트리트까지라면은 on을 쓰고요. I live on 뭔 스트리트? I live on Mulberry Street. Mulberry Street. I live on Mulberry Street 대신에 다른 스트리트를 하면은 치환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actice with your own information. 여러분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지역에 사는지, 어떤 주소에 사는지, 그걸 가지고 다이얼로그를 해보라는 얘기죠.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살아?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떤, I live in 포항. 그렇죠? I live in 포항. 또는 어떤 뭐 작은 마을, I live in 뭐 작은 도시 있죠? I live in 뭐 작은 도시가 뭐가 있습니까? 제이 전주 주변에는 삼내라는 데, 내가 살던 삼내라는 데가 있습니다. I live in 삼내, I live in 블라블라, 적당한 그런 마을 이름을 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푸드는 그 이웃,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에 저쪽에 설의 마을 있죠? 설의 마을. I live in 설의 마을. I live in 설의 마을. 또는 I live in 강남. 이건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네이버푸드는 어떤 지역의 공동체. 강남, 그 다음에 어디? 종로, 이렇게. 종로, 또는 뭐 강서, 이렇게 하죠? 강서, 이런 것을 갖다가 네이버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여기는 이제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그러고 여기서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you를 강조하죠?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이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I live in 대전. 저는 지금 대전 살거든요. I live in 대전을 거고 그 다음에 which street do you live on? 그러면 너 어느 구체적으로 주소를 물어보는 거죠. 너 구체적으로 어디에 살아? 어느 길에 살아? 그러죠. 번역을 그대로 하자면은 네 주소가 어디야? 그 말입니다. Which street do you live on? 너 사는 주소가 어디야? 네집 주소가 어디야?를 물어볼 때는 Which street do you live on? 또는 이제 구체적으로 address 다음에 연습하겠지만 address는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이제 street는 뭐까지? 뭐까지? 몇 번지까지, 몇 번, 번호까지 얘기하지 않고, 스트리트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 live on 하고 street 이름을 쭉 권해야겠죠? I live on 죽동로. 저는 현재 죽동로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I live on 상대로. 여러 가지 있죠? I live on 가로수로. 가로수길에 살고 있다. I live on 강남 street. 강남로에 살고 있다. 이렇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어디 살아? 그러면 I live on. 그리고 자기의 주소를 대면 되죠. 뭐 한두 개만 해볼까요? 연습을. 자, 우선 따라서 읽으십시오.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I live in Manhattan. I live in Manhattan.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You live, 합니다. Where do you live? I live in Queensland. I live in Queensland. 연습해 볼까요? 강남. I live in 강남. 해운대. I live in 해운대. 그렇죠? 그 다음에 설해 마을. I live in 설해마을. 설해마을은 아마 언 갖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좀 작으니까요. 그 다음에 Which street do you live on? Which street do you live on? I live on Mulberry Street. I live on Mulberry Street. 만약에 멀베리스테이트 때문에 나는 동서대로에 살아. I live 동서대로 하면은 I live on 동서대로. I live on 동서대로. 한남로 살아 하면은 한남로 하면 I live on 한남로. I live on 한남로. 나는 율곡로에 살아. 그러면 I live on 율곡로. 다른 걸 하면은 이걸 대신해서, 멀베리 스트리트 대신에 그걸 넣어서 연습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주소는 여러분이 알으니까요. 내가 물어봅니다. Where do you live? 여러분 말하십시오. I live in where? Do you live in 대구? Do you live in 부산? 광주? I live in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뭐, 작은 도시, 뭐, 포항. 그렇죠? 수원 이런 작은 도시, 인천. 그 다음 타운은 이제 더 작은 마을. 여러분이 이런 읍이나 면 같이 작은 데 살면은 그 타운 이름을 대면 됩니다. 그 다음 네이버푸드는 그 지역에 어떤 이름이 있을 때, 이곳에 아까 얘기했는데 설해마을 같은 그런 이름이 있거나, 꽃다시 마을이랄지, 이렇게 자기 사는 동네에 특별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갖다가 대주면 되고요.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 살아? 그러니까 I live in 대전, 그랬죠? I live in 대전. Which street do you live on? I live in 죽동로. How about you? I live on 상대로. I live on 상대로, 그렇죠? I live on 익산로, 그렇죠? I live on 영등포로가 있는가요? 영등포로 이렇게 스트리트 이름을 대주면은 그 대신해서 그걸 쓸 수가 있겠죠? 이건 좀큰 지역은 in으로 했고요, in.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것은 on으로 했고요, in, on으로. 그 다음에 더 작은 도시, 이제 도시를 얘기할 때는 아까 나왔듯이 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뉴욕시에 살아. 뉴욕이 주 이름도 뉴욕이 있고요. 시 이름도 뉴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살 때는 뉴욕시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뉴욕주에 살 때는 in 뉴욕 하면 뉴욕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I live in 뉴욕시티. I live in New York City. 이때는 in을 쓰라는 얘기죠. 그 live in Delhi. Delhi가 어디에 있죠?
Delhi is in India. 인도에 있죠? India. Delhi, India. I live in Delhi, India.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live in Montreal. Montreal. Montreal은 캐나다죠? 캐나다에 있는 Montreal. Montreal. 그 다음에 I live in Sydney. 캐나다에는 도시고요. Montreal. 여기는 불어권입니다. 캐나다는 불어를 쓰는 지역하고 영어를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와 불어를 대개 같이 씁니다만은 영어를 쓰는 그런 주가 있고 그 다음에 불어를 쓰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몬트리올은 불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I live in Sydney. Where is Sydney?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죠? 호주에. 호주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인구 한 400만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 멜번이고요. 멜번. 그런데 시드니하고 멜번하고 수도를 호주의 수도를 만들 때 서로 경쟁을 원이라고 정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갖다가 다른 제3의 장소에다 만들었죠. 3의 장소에다가 I live in Sydney. I live in Sydney. 그 다음에 I live in Milan. I live in Milan. 밀란 어디 있죠? 이태리. 이태리 북부에 있는 밀란. 밀라노라고 그러죠? 밀라노. 밀라노. I live in Milan. 불어로는, 아니, 이태리어로는 밀라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밀란이라고 그럽니다. I live in Seoul. 반가운 도시죠? 서울. 서울이 옛날에는 세계에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천만 됐을 때. 그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 2천만, 3천만 되는 그런 도시들이 나와서 서울은 뭐큰 도시는 큰 도시지만은 세계적으로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위상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트는 언을 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I live on Mill Street. Mill Street. I live on Mill Street. 따라서 하십시오. I live on Mill Street. 다음 he lives, he lives. he는 3인칭이니까 s를 붙였죠. 3인칭 단수는 s를 붙입니다. he lives on Summer Hill Lane. 그런데 스트리트는 영어로 스트리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인도 있고 아베뉴도 있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그 구체적인 스트리트는 뭐고 아베뉴는 뭐고 뭐 이걸 설명을 않겠습니다만은 그 길의 이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아베뉴도 있죠, 아베뉴. 예를 들어 시애틀 가면은 쭉 하니 이렇게 아베뉴가 1번 아베뉴, 2번 아베뉴, 4번 아베뉴고요. 그 다음에 또 세로로는 1, 2, 3, 4에서 이제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아베뉴, 몇 스트리트 이렇게 아베뉴하고 스트리트가 딱 하니 만나는 그 교차로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바둑판 같이 바둑판장 가상에서 한쪽은 아베뉴라고 그러고 한쪽 길은 스트리트라고 그래서 아베뉴 스트리트를 얘기하면 딱 하니 어딘가를 알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She lives on George Avenue. George Avenue. 그 다음에 로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길. 원래 길이란 말이죠. 로드. We live on Park Road. Park Road. Park Road는 이제 공원 옆에 길인가 보죠. Park Road. 그 다음에 They live on Waverly Place. Waverly Place. Place라는 건 어떤 지역을 아까 설의 마을 하는 식으로 설의 마을 하는 식으로 Waverly Place 라는 식으로고요. 그 다음에 I live on 강남. 강남도 지역이니까요. I live in 강남. I live in 강남. 이렇게 하고. 자, 한 번씩만 따라서 연습하겠습니다. I live in New York City. I live in Delhi. I live in Montreal. I live in Sydney. I live in Milan. I live in Seoul Street. I live on Mill Street.
He lives on Summer Hill Lane. She lives on Georgia Avenue. We live on Park Road. They live on Waverly Place. They live on Waverly Place. I live on Gangnam. I live on Gangnam. 그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소, 자세한 주소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I live 22 Mill Street, Unit B. 이건 뭐냐면은 I live in 22. 우리 길 가면 전부 다 그 번호가 있죠? 한남로 뭐 몇 번, 몇 번, 몇 번. 그게 이제 옛날에는 번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번지라고 얘기하고 그냥 번이라고 얘기하죠. 한남로 47번 이런 식으로 밀스트리트 22번 사는데 유닛 B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거기에 건물들이 있을 때 A동, B동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밀스트리트 22번 B동에 살아. 이렇게 B동. 우리도 이런 뭐예요. 아파트 같은 것도 뭐 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아파트는 그냥 몇 동만 106 동 뭐 이렇게 해서 유니트란 말은 아파트는 잘 안 쓰고요. 연립주택 같은 거 그런 건 유니트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he lives at 2255 뭐 2255 이거 그냥 숫자로 읽으면 됩니다. 2255. 그 다음에 134th Street. 134, 4번 길이죠. 우리도 몇 번 길 있죠? 큰 길 말고 조금 작은 길은 몇 번 길 그러죠? 몇 번 길. 이게 몇 번 길입니다. 134번 길. 몇 번? 2255. 이건 2255는 뭐 굉장히 천 가구 이상이 있으니까 굉장히 긴 그런 스트리트입니다. He lives at 2255 134th Street. 그렇죠? She lives at Forever Georgia Avenue. Georgia Avenue 44. 조지아 아베뉴 44. 그냥 번지는 아니지만 44번에 산다고 합시다. 한국말로도 44번 집에 산다고 말이죠. We live at 22 dash 이건 dash죠. 22 dash 1234 Park Road 22에 옛날에 주소가 이랬었죠. 주소 있고 그것에 3-5번지 5-7번지 그랬죠? 22-1234 Park Road. They live at 7 설의 빌리지. 그들은 설의 마을 7번에 살아. I live at 145 강남 Street. 나는 강남로 145에 살아. 145번지에 살아. 그래요? 이렇게 스트리트를 가지고 주소를 대줄 수 있고요. 이 스트리트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S를 썼죠? 왜냐면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것은 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간 건 on을 쓰고요. 큰 건 in을 썼습니다. 전치사가. 한국은 몇 번지에, 그 다음에 강남에, 서울에 다 똑같죠? 에에에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큰 데는 in, 중간은 on, 작은 데는 at 이렇게 전치사가 바뀌어서 쓴다는 것을 잘 아시고 거기에 적합한 전치사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I live at 22 Mill Street, Unit B. I live at 22 Mill Street, Unit B. He lives at 2255 134th Street. He lives at 2255 134th Street.
She lives at 44 George Avenue. She lives at 44 George Avenue. We live at 22-1234 Park Road. We live at 22-1234 Park Road. They live at 7 Surrey Village. They live at 7 Surrey Village. I live at 145 Gangnam Street. I live at 145 Gangnam Street. 됐죠? 이제 여러분은 이 region하고 address를 배웠으니까 앞에 필요하면 다시 연습할 때는 그 practice에 그런 region과 address를 집어넣어서 반복적으로 교대해가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소를 각자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제가 제 주소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예요. 여기 대개 아파트는 몇 동, 몇 호 그렇게 돼 있죠? 그걸 갖다가 여기다 106동 DONG 그 다음에 405호 이렇게 쓰지만은 그냥 편리하게 샤프 쓰고요. 샤프 쓰고 106동 405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몇 동 몇 호 할 때요? 샤프 몇 동 몇 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동 예미자 아파트, 아파트 이름을 씁니다. 죽동 예미자 아파트. 제 아파트가 죽동 예미자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 아파트에 요즘은 길 번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죽동로 321. 그래서 언제든지 영어는 작은 거 먼저 쓰고 큰 걸 나중에 씁니다. 321 번호가 작고 죽동로가 크죠? 그래서 321 죽동로 유성구. 죽동로보다 유성구가 더 크죠? 그래 유성구. 대전 유성구보다 더 크죠? 대전. 코리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건 주소를 완전히 거꾸로 쓰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은 대한민국, 대전시 또는 대전광역시, 메트로폴리탄 시티. 그런데 그냥 대전만 해도 괜찮아요. 대전시티라고 안 해도 대전만 해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유성구, 대전시 유성구, 죽동로 321. 거꾸로 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죽동 예미지 아파트 106동 405호. 됐죠? 그럼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 주소를 여기에다 작성을 하십시오. 자, 지금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각자 다 작성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소를 영어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자기 주소를 알 수 있죠? 옛날에는 편지를 쓰니까 이렇게 주소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편지들을 잘 안 쓰니까 주소를 잘 안 쓰죠? 요즘은 되게 뭐로 씁니까? 그냥 이메일을 쓰니까 이메일 주소를 쓰죠? 이메일 주소를 많이 쓰지 이렇게 실제 집번 땅의 번호를 가지고 주소를 쓰는 일은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했는가요?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느냐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지역에 사는지. I live in 대구. 그렇죠? I live in Manhattan. I live in Queens. 그렇죠? 그 다음에 I live in 강남. I live in 종로. 또는 구체적으로 I live in 가로수길. 가로수길 스트리트. 원래는 가로수길 스트리트나 로드 이렇게 돼야 되죠. I live on 설의 마을. 설의 빌리지. 설의 빌리지. 어드레스를 구체적으로 할 때는 몇몇몇 먼 스트리트 하면은 애틀스라고 그랬죠. 큰 것은 인, 중간 것은 언, 작은 것은 애슬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 교수고요. 이 자료는 ESL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유료로 가입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를 제작을 한 겁니다. 제가 강의자가 이호 교수입니다. 이 사이트는 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이 아주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 다양한 영어 공부, 회화 공부, 문법 공부, 단어 공부를 할수 있고요. 그것도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신없어 그러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사실화의 사회라면은 인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많이 제 동영상을 많이 제작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21세기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기후라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환경 교육에 관한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보석 같은 그런 사이트니까요. 가서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 이용하시고 친척들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해서 그분들도 영어 실력도 갖추고 그 다음에 인성도 갖추고 그 다음에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도 쌓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팬데믹 시대에 집에 앉아서 다들 공부는 할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Goodbye.